여러분, 주말에 어떤 영화 보셨나요?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탐 크루즈의 우주전쟁이 지난 7일 개봉 후 10일까지 전국 14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. 이 같은 기록은 역대 국내 개봉 외화의 개봉 첫 주 성적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. 지난 주말 어떤 영화들이 영화 팬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는지 백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톰 크루즈 주연의 우주전쟁이 지난주 극장가의 관람전쟁을 일으키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극장가를 견인해줄 영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우주전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멤버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톰 크루즈가 다시 뭉쳐 영화를 만들었던 점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한 외계인의 존재를 적극 인정하는 톰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외계인의 침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하던 팬들의 관심이 개봉과 동시에 우주전쟁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. 필름2의 집계에 따르면 개봉 전부터 KT 홈즈와의 열애설로 관심을 모았던 톰 크루즈 주연의 SF 영화 우주전쟁은 어제까지 전국 370개 스크린에서 143만 명의 동원 관객 수를 기록하며 쾌조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집계 결과는 우주전쟁이 미국에서 개봉 2주차를 맞아 판타스틱4의 1위 자리를 내주며 1주차 흥행 수익의 절반도 올리지 못한 것과 비교되는 성적입니다. You are the job. 우주전쟁이 개봉 전까지 1위 자리를 지켰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는 2위로 물러났습니다.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는 비록 2위로 밀려났지만 서울에서 8만 5천여 명의 동원 관객을 추가해 전국 300만 관객 고지를 넘어섰습니다. 것 같아요. 김혜수 주연의 잔혹 공포 영화 분홍신은 서울에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200여 명의 관객 수 차이로 3위가 됐지만 잘 어울려요, 그구도.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집계에서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앞서며 개봉 2주차에 100만 고지에 올라섰습니다. 전주에 비해 각각 한 계단씩 밀려나 4위와 5위를 차지한 배트맨 비긴즈와 신시티는 관객 수를 늘리려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. 중위권을 형성하는 배트맨 비긴즈와 신시티는 스크린당 관객 수가 1,0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.